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이준석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갖고 서울에 내려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오면서 그냥 저희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니까 동영상 많이 듣고 또 유튜브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냥 늘 차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차 자체가 제 사업 공간이고 공간이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거 하고 최근에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애터미널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본사에 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애터미 사업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경수 대표가 아자물에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업이 생활이고 생활이 사업인 사업이래 비즈니스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가 애터미 사업자들이 현재는 다단계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게 관점이거든요. 벌써 사업이 한 14년째 돼 왔습니다. 14년째 오면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초창기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는 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저희 선배들께서 초창기 시절에 사업했던 분들이 이미 임페리어나 로얄이나 크라운들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좋은 영향력 받지만은 또 본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내 환경에서 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 법인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작년이네요. 작년에 본사에서도 막 이런 거 저런 뭐 성공해 막 이런 거 저런 거 뭐죠? ABI 과정도 만들었고 ABS도 만들 여러 가지 과정이 만들어진 중에서 코로나 환경에 많은 게 만들어졌는데 저도 되게 복잡한 내용이거든. 막 여기저기 만들라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 그게 그거 같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 같은 책이 GSMC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앞으로 외국에도 번역돼 나가면서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다음 사업자들이 그걸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하는 걸 떠나서 뭔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매뉴얼처럼 체계적으로 정립된 거가 교과서처럼 있어야만이 저희가 조금 다른 쪽에 왔다 갔다 해도 항상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지만 교과서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 참고서 갖고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라는 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넘나들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GSMC 과정에서 성공의 8단계가 있는데 그걸 항상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여건에 맞게 해서 수시로 넘나들면서 효율적으로 해가는 게 방법이거든요. 이 사업은 해나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 사람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막 영업을 엄청 잘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정말 영업을 잘했는데 얘 이게 안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영업을 잘하지만 내 다음 파트너가 이렇게 가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다음 파트너한테도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 건지 그거에 같은 맥락으로. 근데 우리 입 따로 행동 따로 넣으면 안 되죠. 행동은 따로 오는데 입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은 행동을 보는 거지 입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해요. 어떠냐면은 이 사업 절대 물건 팔지 않는 사업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팔고 다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상대방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이 사업이 궁극적이냐면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 다음 파트너가 체계적으로 정말 안착이 돼야 그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 다음 파트너가 훨씬 더 나보다 체계적으로 잘할수 있게끔 가이드되는 맥락이 딱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어렵고 쉽고보다도 어떤 맥락이 파악되면은 어렵지는 않은 건데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주변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힘줄 때 힘줄고 힘뺄때힘 빼고 그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람들을 만나가는 과정도 그러거든요. 오늘 제가 그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초대를 얘기할 건데 말은 초대가 쉽지 우리 밖에 살아가면서 남들을 그렇게 초대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친구한테 야 누구 만나서 뭐 하지만 뭔가를 한다고 거창하게 초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뭐 동해 모임이라든가 총무 모임, 그런 어떤 모임에서 본인이 총무들을 해봤으면 또 다른 경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해본 경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살면서 누구 아무 생각 없이 누구 만나고 그랬지, 누가 전화하면 끌려나갔지, 내가 가서 정식으로 초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격식을 차려가지고 이거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안 되는 걸 떠나서 이게 사업으로 보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 사람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자전거 잘 타는 게 중요한 건 내 다음 사람도 자전거를 잘 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내가 자전거 배우는 과정을 거쳐가서 그분들한테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짧게 나오는 게 뭐 꿈, 목표, 명단 작성 이런 게 내용은 쉬운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직접적으로 해보지를 않았어요. 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노트에다 자기 꿈을 적는다는데 혹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전에 살아오면서? 근데 정말 잘 안 되거든요. 명단 작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명단 작성도 결혼식 시키는데 명단 쭉 적으라 하지만 그것도 적지 않고 그냥 하지 잘 안 하잖아요. 제가 한 2년 동안에, 최근에 2년 동안에 저희 뭐 양가 쪽, 처가나 저희 부모님을 다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럼 이거 적어가지고 보낸 적 없거든요. 그냥 친구한테 그냥 동문 대표한테 쭉 보내면 쭉 같이 그거 적어가지고 리스트 보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명단 작성해서 어떻게 하라니까 되게 어려운데 하지만 매뉴얼대로 체계대로 이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름대로 가장 심플하게 가장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체계적으로 본인이 몸에 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바깥과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기준이 높으면 안 돼.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거든, 체계적으로. 가장 아래쪽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똑같은 걸 막 너무 어렵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요. 그냥 우리 사람 명단 적어갖고 초대하는 거지, 그걸 뭐 너무 근사하게 막 다른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쓰면은 실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책 다 가져오셨죠? GSMC.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받자마자 제가 PPT 자료를 저도 이제 전환을 하는데 뭐 전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전환. 오래전에 했어요. 저희는 제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서 성공의 8단계가 있는데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 할게요. 이 내용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 노랗게 써져 있는 거. 구성원 모두가 성공을 목표로 훈련과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필요 시스템이 바로 성공의 8단계라고 얘기하는 기본이거든. 기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뭐 배우고 그런 게 습득이 돼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익는데 이런 걸 안 해봤던 주부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새삼스러운 게 되게 낯설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그렇지만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최소한의 너무 공부 쪽으로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몸에 배워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기에서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꼭 이게 순서대로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는 그러는 게 뭐 성공의 8단계 스탠드로 이렇게 1단, 2단 올라가라 그러는데 실제 저는 사업을 하면 가장 문제가 명단부터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해나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운전을 배울 때 가서 운전 먼저,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배워가는데 그 학원 가서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승질 급한 사람은 그냥 페달부터 밟아서 나가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상대로 이제 기본 자체는 이렇게 해서 명단 꿈부터 해가지고 이게 나가는 게 정상인 걸 항상 머릿속에 갖지만은 본인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시동 걸고 나가서 가서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 그래서 출발할 때 대들 성질 급하니까 이제 명단부터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명단 작성한 거 초대해 가면서 그리고 본인이 터득해 나가면서 본인 꿈도 적고 뭐 결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걸 많이 했으니까.
오늘 얘기할 게 시간은 많은데 명단자 작성했죠 어느 정도. 근데 명단 작성하는 것도 여기서 뭐 250명 얘기하는데 250명 적어지세요? 제가 보기에는 명단 그렇게 한 5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희 좌우에 두 명 찾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잘 소개만 하면 이제 초대하는데 무작위로는 것보다 내가 좀 준비가 돼서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게 이제 그런 필요하죠 그 부분. 그럼 내가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하려면은 소개하려면 내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저희는 두 가지가 되게 여기서 중요해. 두 가지 내용.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전달 능력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전달 능력을 조금 연습도 해봐야 되는 거고 집에서 앉아서 어떻게 내가 전달하는 게 그 뒤죽박죽하는 것보다 그거에 따라서 확률이 높으니까 저희는 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냥 배터리를 눈 감고 휘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해서 공을 보면서 휘두르는 게 되게 중요하듯이 여기서도 전달하는데 내가 그걸 이해하는가 하고 그걸 어떻게 전달 능력은 하는데 뭐 우리가 보통 전달하다 보면은 너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실제 여기 주부분들의 사업을 잘하는 게 누구한테 내가 내용을 전달할 때 조금 논리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훨씬 전달이 잘 돼요. 너무 막 설명을 잘한다고 체계적으로 앞뒤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보다 공감가는 정서적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분들이 더 유리해요. 이거 전달하기가. 평범해요. 근데 이걸 조금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무 일목 논리적인 것보다는 아까 제가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고민하는데 그 부위도 맥락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 우리가 전달하다 보면 저도 버벅대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이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 내가 마치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데 무대에 오면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고 그냥 나 혼자 떠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도 보이면 처음에 막상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다 보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뒤죽박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 그건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되니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거를 확률적으로 높여가느냐. 근데 초대에서부터 여기가 관건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근사하게 초대내면 처음에 수월한데 이걸 처음을 초대를 대충 해놓으면은 그 다음 풀어가는 게 또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초대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 뭐 책에 보면은 전화로 적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잘 되진 않지 그래도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데 오래갖고 그냥 밥 먹자고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좀 뭔가 밥 먹으러 초대는 되는데 뭔가 일 때문에 온다고 생각,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술 먹으러 밥 먹으러 왔는데 뭔가 얘기하는 거 하고 뭔가 뉘앙스를 풍겨서 일이라든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풀어모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분한테 안 불편하게 소개하는지. 초대 과정인데 초대가 쉬운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에 그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여의치는 않아요. 근데 몇 가지만 맥만 짚어서 해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전화를 초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하는 시간은 딱 키포인트가 하나가 시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지면 다른 쪽으로 가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A라는 사람들 전화했는데 이 친구를 초대하려고 만나잖아요. 내일 모레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보자 그러는데 앞에서 길게 다른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초대를 할 목적인데 다른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 자체가 건성으로 가게 들리잖아요. 상대방한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초대할 때는 되게 전화를 짧게. 앞에를 길게 해놓으면 맥을 놓쳐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상으로 걸 때하고 실제 만나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만나서 짧게 초대를 하고 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을 만났어요.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실제 처음 만나갖고 느닷없이 뭔가 얘기하기도 되게 불편한 경우 많잖아요. 그럼 이분을 다음 약속을 초대해야 되는데 다음 약속을 얘기하면 이거 지금 얘기하자니 뭐고도 다음에 초대하자니도 얘기하고 어정쩡한 상태면 또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한 뭐 2, 3년 뭐 6개월 정도 만나면은 커피를 마시고 그냥 커피만 마십니다. 그리고 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상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의논을 이제 내용을 물어보니까 상대방도 지금 뭔가 찾고 있고 불편해. 그럼 딱 마지막에 이제 그걸 내가 그걸 어느 쪽으로 몰고 가냐면 내가 헤어지기 전에 그걸 몰고 가는 거예요. 쭉 과정을 했다. 상대방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그래 그렇잖아 너도 그랬지만 나도 최근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안 되니까 내일 모레 다시 만나자고 짧게 소개하려고 이러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데 내일 모레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초대 과정은 항상 짧게 끊어줘야지 그 다음 지내지 그걸 갖다 거기서 끊지 못하면은 밥도 밥을 갖다 놓고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나 초대는 짧게. 전화상으로든 직접 만났어든 아니면은 우리 저기 사장님이 뭐 사무실에 계세요 사장님이 근데 제가 근처에 지나갔어요 옆에 가서 점을 초대하고 싶다 그럼 지나가서 잠깐 아 내가 지금 바빠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를 왔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좋은 일이 있어 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내일 모레 다시 올 테니까 모레 한번 잠깐 보자고 또 지나가면서 또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차 시동도 켜놓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훈 씨가 만나면 들어가서 어 잘했네. 내가 오늘 정말 좀 일찍 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출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진짜 끝내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차를 지금 시동 켜놔서 오늘 얘기 못하니까 내일 모레 괜찮지. 내일 저녁에 6시에 얘기 올 테니까 그때 보자 하고 밖에 나가서 초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팁들이 몇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단 상대방들하고 얘기했는데 주도권을 뺏겨. 처음에 말을 못 풀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일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해가는데 그 초대가 안 되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초대도 아니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스킬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들한테 내가 둘이 만나고 얘기했는데 얘기의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를 내 위주로 조금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연출을 초대를 잘 해놔야만 그 다음 진행인데 초대를 못하면은 아까처럼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뜻만 들이다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명단 작성인들도 지나갑시다. 초대. 만남과 초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초대는 설명은 일단 좀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섞으면 안 돼요. 그냥 초대는 초대 만나서 얘기하고 사업은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초대 전화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차피 얘기도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도 전화상으로는 가능하면 최대한 사업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기 되지도 않아. 근데 그걸 섞어서 얘기를 우리는 그동안에 뭐 하면 항상 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만나면 전화하면 용건을 이미 전화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초대해놓고 용건 따로 얘기하니까 그게 우리 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용건이 있으니까 전화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용건은 뭐냐? 초대하는 게 용건이에요. 사업 소개하는 게 용건이 아니고. 항상 머릿속에 제가 전화하는 거는 내용이 용건이 아니고 초대가 용건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사업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초대가 용건이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게 전화로 만날 것만 약속한다. 빨간 거 지나갈게요. 그냥 전화 사업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얘기했던 거 그냥 풀어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다 내용 들으셨잖아요. 키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 혹시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보면은 혹시 누가 우리 사업이 어떤 일이라고 혹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업을 어떤 일이라고 애터미가 어떤 일이다?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 질문 요지를 좀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우리 사업 설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 정보나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일이거든 우리가.
물건을 파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 정보나 이익된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일이 우리 일이거든. 여기 다 있어요. 그 내용. 가치를 공유하고 제품을 파는 일이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느냐 얘기하는 게 이게 초기 시장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자몰도 그렇고 애터미몰도 마찬가지고. 애터미몰은 인터넷 정말 최저가죠. 애터미몰은 경쟁력은 최고예요. 최고. 애터미몰은. 같은 제품, 동종 제품 그 정도 퀄리티를 인터넷 어디 가도 애터미 제품 600까지는 인터넷 최저가. 아자몰도 최저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에콕 제품 최저가 많아요. 우리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잖아요. 물건을 파는 개념을 떠나서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 같은 거는 상품도 가격 제공을 해 주는 거고 야놀자라든가 이런 거거든.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서 상대방한테 득이 되는 거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품 몇 개 안 됐을 때는 방문 판매라 그런 거 우리가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갔어요. 분명히.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다르잖아요. 제품이 10만 가지 넘어갔는데 파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정보 개념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그 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고. 또 하나도 사업도 그래요. 작은 사업은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받는 일이 작은 사업이에요. 큰 사업은 누군가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서 내가 뭔가 도와준 그 대가로 받는 게 우리 직급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은 내가 좋은 정보나 제품을 그분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받는 일이 작은 사업이에요. 큰 사업은 누군가를 정말 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잘된 거 그 대가로 받는 게 우리 큰 사업이죠.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 누군가한테 제공은 대가로 받는 사업이지 이걸 내가 팔아갖고 받는 사업이 아니란 걸 생각해. 그러면 자신이 붙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아신소리하고 팔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 몸속으로. 우리 박해도 그래. 다른 사업도. 실제 우리 보면 그 식당들 3대째 4대째 엄청 잘하는 식당들 있죠. 그럼 그 우리 내용을 레시피를 알려줘도 우리 못해요. 새벽 4시부터 가고 일주일 내내 막 사고 끄고 그게 뭐냐면 그분이 돈을 버는 거는 남들한테 헌신적으로 뭔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누가 흉내를 못 내,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맨날 판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허중허이 돈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그게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업은, 큰 사업은 누군가한테 제공한 대가로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마음속에 자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첫 창기를 분명히 열악하니까 막 방판도 하고 다단계 판매도 그렇게 밀어붙여 왔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커피는 조금 표현이 되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팔았잖아요. 들고 다니면서도 보따리에다가.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나 이런 투싼 같은 데는 다른 경우잖아요. 실제 누군가한테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게 돈이거든. 근데 사업은 지금 다른 환경이에요. 애터미도 그런 환경으로 점점점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점점 들으면서 그게 바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대방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은 대가에 따라서 오는 경우니까.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도와줘서 이거 다 받아들이냐 세상에.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초대해서 제안했는데 그분들이 안 하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견을 놓고 내가 잘못 설명하고 뭐 다단계는 10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선입관은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다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내가 이건 철저히 유통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애터미가 계속 얘기해. 애터미 유통사업입니다. 다단계는 10단계는 그런 얘기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애터미가.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선배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단계는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애터미는 철저하게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은 박항래 회장의 창업 이념은 인터넷 백화점이나 홈쇼핑 이런 데고 경쟁 유통을 생각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거기 갈 겁니다. 단지 네트워크의 형태를 띄어서 여기까지 출발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항상 애터미 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통사업자라고.
근데 여기 계시면 왜 제가 그러냐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유통업을 생각한다. 유통업자하고 본인 다단계 사업자하고는 본인 스스로가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멋짐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멋지게 움직이고 자기가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초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듣는 게 똑같이 됐잖아요. 저한테 갔다가 이준석 씨 그런 것보다 아, 총장님하고 들으면 제가 실제로 스스로도 틀린 거예요. 똑같이. 예, 지금부터는 뭐니 유통업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 움직임이 틀려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와 단어와 복장이라는 것도 거기서 결부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조금 하라고 하는 게 일단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게 뭐 비싼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는 저런 분이 정체성이 있어야 대인관계는 아까 설득을 누군가 한다 그랬잖아. 설득하는 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같이. 그리고 뒤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팀이란 것도. 그래서 여기 팀이 서로가 팀들이 되게 이게 노력을 해줘야 돼. 연출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한 분이 왔을 때 팀워크란 거는 그러니까 이 서로 재심 합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PB하고 뭐하고 그런 걸 떠나서 누군가 내가 한 분을 모시고 왔을 때 이 팀들이 얼마나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해냈다 해서 상대방 들어오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누굴 진적이 되는데 한쪽에는 막 잡다 먹어 있고 한쪽에는 뭐 막 이런 분위기 되면은 이게 안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를 잘 활용한다는 얘기도 나쁨 나도 팀워니까 또 그 대신 내 파트너 안 왔다고 그건 서로 마찬가지 품앗인데 내 파트너 왔을 때는 엄청 긴장하면서 남 파트너 오면 소홀히 하는 건 서로 마찬가지 역할이니까 그 팀이 자랑스러우면은 이거 후원이 잘 돼. 팀워크를 활용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만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웜하고 콜드 컨택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콜드 컨택의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 여기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외국에서 오시지 않은데 굳이 그 열악한 환경에 콜드 컨택보다는 나름대로 웜 컨택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걸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건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제안을 하면 그분들이 동참은 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빨리 이분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 콜드 컨택을 하면 보통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만나서 그분하고 친해지려면은 최소 5번에서 10번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5번에서 10번을 만나더라도 실제 기본 베이스 자체가 신뢰 구축은 안 돼요. 하지만 누군가 내 지인을 통해서 넘어가는 부분은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사업은 두 가지 다 병행되는 게 콜드 컨택을 떠나서 내가 지인 컨택을 하더라도 지인 컨택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소개를 넘어갔을 때 이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첫 번째는 약간의 전문가적인 느낌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 외모도 신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첫 번째 가까운 분들한테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 하겠다도 열심히도 안 해요. 그냥 하겠다는 의지만 있지 주춤주춤거리면서 그럽니다. 도와준다는 생각이 그럼 그분을 갖다 너무 자꾸 재촉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명단을 보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서 소개받는 것도 거기 초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콜드 컨택. 콜드 컨택은 지내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웜 컨택을 가까운 지인분을 통해서 지내가다가 콜드 컨택은 경험이 생겨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제 경우 같은 것도 얘기해 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워낙 뭐 밖에 만나서 일반인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하냐고 물어볼 경우도 별로 없죠. 밖에서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한다고 그게 쉽지는 않죠. 예의치는 않아요. 저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전 제가 요식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선배가 제가 그 학원을 하고 요식업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이 사업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환경 때 학원은 접고 요식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집사람이 다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들 하잖아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들한테 가끔 여쭤봐요. 애터미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 저도 제가 가게를 하면 주인 저도 이제 결제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제 받을 때 결제를 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기꺼이 대답을 잘해줘요. 근데 옆에 누가 끼어가지고 얘기하면 바쁜데 얘기하면 약간 제가 얘도 약간 불편해. 바쁜데. 그러니까 이 돈을 내는 사람 얘기는 저도 딱 주목해서 듣는데 옆에 누가 끼어들어갖고 얘기하면 바쁜데 예?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도 식당을 가서 제가 밥을 낼 때 항상 그래요. 카드를 내면서 사장님 제가 애터미 아시게 물어보는 거다 조금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 제가 하나 뭐 여쭤볼 게 있는데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길 가다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길 가는데 보면 툭 가서 저기 오리역 어디로 가세요? 그거보다 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예 오리역 어디로 가세요? 그럼 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툭 들어가는 거하고 뭔가 내가 예의를 지켜서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한테도 항상 이렇게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어요? 그럼 계산해서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애터미 제품 써보셨어요? 애터미 아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 저는 애터미 제품을 써보냐고 물어봐요. 애터미 제품 써보셨어요? 그럼 아 그거 써봤는데 엊그제 누가 여기 자주 왔던 분인데 그분이 요즘 안 오시네요. 제 개인적인 팁 첫 번째는 항상 제가 먼저 그분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애터미를 아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애터미 아냐 물으면 약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업적인 관점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애터미 제품을 써보셨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봐요. 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 표현에도 하나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렇게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게 길가에 만나고 도를 하십니까? 턱 들어오면 불편하듯이 뭔가 조금 상대방들한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꼭 항상 뭔가 그렇잖아요. 저도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항상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너한테 전화 먼저 얘기를 해요. 너한테 전화한 이유가 I called you because 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건부터 계속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갈 때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그 내 지인의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들한테 조금 세련된 모습으로 안 불편하게 접근할 건지가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우리 선배 사업자들도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들이 이렇게 돌출 행동 들어온 게 되게 불편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초창기 보험으로 가보자고요. 초창기 보험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한국의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들어왔던 분들 되게 정제되게 온 게 똑같은 걸 하는데도 다른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지금 마찬가지죠. 1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초대를 하더라도 조금 정제된 모습으로 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군가한테 만나면 우리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을 갖고 가라는 얘기.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초창기 애터미하고 14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아직도 14년 전 얘기를 하면은 어머 우리 성우님 누가 14년 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꼰대라 그러죠. 근데 지금 애터미 와서 옛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무슨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저 자동차 회사에 오래 있다 놨는데 지금 자동차 후배들만 왕년에 나 거기서 뭐 했다 그러면은 그 후배들이 얼마나 저 싫어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거든. 그 관점을 그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갈 건지. 옛날 짱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자 사업자들은 얘기는 충분히 그걸 공감해서 들어야 다. 첫 번째 마인드라든가 근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지만 그걸 지금 환경에 내가 어떻게 초대하고 만나갈 건지는 조금 내에 맞게끔.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잖아.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서 다음에 해나가는데 그 환경에 어떻게 맞게끔. 이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려놓고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을 만나가면은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폼이란 얘기 많이 듣죠. FRM. 근데 실제 폼보다는 여기 스핀이란 얘기가 그 우리 영국의 닐 라컴이란 행동 심리학자가
1967년에 대기업이나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하고 되게 효율을 높인 거예요, 확률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때 좀 들어가 볼게요. 저 스핀이란 게 뭐냐면은 약자만 딴 겁니다. Situation, Problem, Implication, Needs, Payoff 하는데 그걸 따서 스핀이라 그래요. 그럼 상대방을 누구를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 상대방의 질문 묻잖아요. 상대방 상황이 어떤지. 근데 그거는 상대방 질문은 FRM은 그냥 시츄에이션에 제한 그냥 한계된 거예요. 시츄에이션에 여기 들어간 게 상대방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그의 욕구와 관심사를 알아낸다. 그 가족관계, 직업 질문, 여가 질문, 경제적인 질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핀에서 S에 해당되는 내용이 FRM이에요, 그냥 다. 하지만 두 번째 이제 문제. 이제 전문가가 되면은 혹시 이 내용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면 스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많은 예제도 나오고 일 라큰 박사에 대해 나오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물어보잖아요. 거기 보면 가족 관계도 물어보고 그 뭐 직업에 관계되는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레저 활동도 물어보고 경제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을 보는 거,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황은 이해는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FRM은 상대방 근황만 듣는 거라고 봅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만 되는 거예요. 점검. 두 번째 P는 뭐냐? 프라블럼은 뭐냐면 이분이 실제적으로 현재로 잠재적으로 뭔가 불편을 갖고 있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요건 상대방이 무슨 걸 원하는 걸 핫버튼이라고 하죠. 그걸 찾아내는 데 대해서 문제가 뭔가를 들어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그걸 외형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느낌으로 이렇게 아는 거죠. 아 이분이 프라 문제를 그런 갖고 있구나. 그럼 뭐냐면 이게 시사 질문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상대방의 예를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는데 본인이 지금 되게 경제화권이 뭐 코로나 이후에도 뭐 요즘 별로 썩 좋지가 않아. 금리도 올라가지고 어렵다고 해요. 그럼 이 심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약간의 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그런 여건인데 앞으로 이 상태에서 계속 2, 3년 지나가면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밀어붙여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점검이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뭔가도 얘기했어요. 그럼 거꾸로 약간 불편하지 않게 누가 직장을 다녀 막 툴툴거려. 그러면 친구가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조카가 직장을 다녀. 그럼 이 상태에서 2, 3년 더 직장에 다니면 뭐 진급 같은 거 괜찮아? 달라지겠어? 그러면 아니야. 답도 없어. 약간 본인이 불안하게 심리적으로 야 이거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암시라는 게 심플 이게 임플리케이션이 그런 거예요. 약간의. 네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 문제점을 알았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나도 새로운 걸 내가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은데. 근데 밑에 폼 3단 기법은 그냥 현재 상황 점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츄에이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FRM이야. 거기서 조금 전문성을 띄면은 거기다가 프라블럼까지 들어가고 인플렉션까지 들어가고 페이퍼 해결 방법까지 제안하는 거예요. 혹시 인터넷 되니까 나오죠? 스핀 내용이죠? 그 예제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 이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들. 그거는 이제 파트너 관계고 대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인간은 네 가지 기질을 전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니까. 요즘 뭐 다른 용어로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뭐 꼴레르기 용어고 뭐 뭐죠 멜랑꼴이고 그런 얘기들 했는데 근데 이 기질은 안 봐요. 상대방들 기질을 이해해야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건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기질을 발견한 거지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질적으로 네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 복합되어 있지만은 그걸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해.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야 내가 화가 안 나고 덜 부담스러운 거거든. 사람들을 만나 갔을 때 지인들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 장단점을 내 장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없애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왜 그럴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원래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독특한 배합자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 자신만의 고유한 바이에 해당된다.
우리 성격도 그렇다. 쭉 자기와 다르다고 해석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서로 알고 이해하고 보완해 나간다. 또 넘어갈게요. 똑같은 사람은 없다. 이 내용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살아나가면서 이걸 이해하는 건 되게 본인한테 유익해요. 이거는 많이 알면은 좋습니다. 배우자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앞으로 파트너 관계라든가 초대하고 만나면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내용 꼭 이해하십시오. 아, 사람이 저런 성격이구나. 저분은 첫 번째가 장점이 외향적이고 이해가 있는 사람은 장점이 그게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고 여기 계신 분 파트너 분들도 들어오고 내가 좀 지나서 정말 유능한 파트가 들어왔는데 지내다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 많죠. 막 잘난 체하고 부딪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건 안 바뀌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정말 막 뛰어난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지내다 보니까 힘들어 가치가. 이제 그런 경우를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죠. 안 바뀌니까. 바뀌는 방법도 한 가지. 그 사람 깨달으면 바뀌는데 잘 못 깨달죠. 이 사업이 실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 인간관계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품을 쓰는 사람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제품을 쓰는 사람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누군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 하면서. 하물며 집에 엄마는 왜 그럴까? 이놈의 딸내미는 왜 그래? 그러면서도 왜 밖에 나오면서 끊임없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얘기가 얘기니까.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성격인데 이렇게 했다. 이런 평화로운 성격은 내성적인데 이건 확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 내가 확 밀어붙이면 튕겨 나가더라. 이런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분석적인 사람한테 대충 얘기하면 막 이렇게 꼬치꼬치 왜 그래 대답하면서 내가 힘들어지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고민하고 이제 그런 걸 이해하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사업은 제품 파는 사업을 떠나서 단순하게 떠나서 내가 조직을 만들어가고 후원을 해가고 크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초대도 마찬가지로 그 명단 속에서 이런 걸 찾아내야 돼. 하여간 감정 이걸 기본 베이스만 하면 감각적으로는 금방 이걸 모르는 분 없어요. 딱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걸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얘기하면 공감이 가잖아요. 공감이 간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이걸 내가 밖에서 지금까지 정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한 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인관계를 하려니까 새삼스럽게 이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설명하면 맞네. 난 누구는 성격이 나는 그런 성격이 옆에 보면 딱 들으면 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늘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내용을 조금 내가 이해하고 정리해서 후원해 나가고 초대하고 하는데 이걸 같이 써먹으라는 얘기. 여기 이제 애터미가 전체 우리 초대가 이 많은 게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분당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각자 홈미팅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결국 초대의 기술이니까 1대1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다 우리는 1대1로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애터미 센터로 초대하는 것도 있고 본사센터로 초대하는 것도 있고 근데 워낙 지금 많잖아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취사선택을 잘하는 게 각자 특성에 맞게끔 각자 효율에 맞게끔 지금은 전업자도 있지만 부업자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부업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부업가 세미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부업자는 많은데 맨날 저 원데이 세미나 그거 데리고 가는 것도 내가 못 데리고 가잖아요. 힘들게 가서 야 인생을 바꿀 거니까 매주 쉬어.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ABI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뭐 본사 줌 미팅도 있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있고 부업가 세미나 다양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취사선택해서 해나갈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작을 할 때 저도 네 가지 잡을 갖고 애터미를 했거든요. 유통업도 하고 학원도 하고 가게도 하고 애터미도 해왔는 게 취사선택을 해가면서 해온 거거든요. 딱 중심을 잡고 내 사업이니까. 그럼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이게 여기서 진행하면서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 딱 차이가 하나는 저거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사업이냐 아니냐. 어렵고 쉽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애터미 사업 이전에 본인 사업인 걸 딱 중심이 잡히면 그다음부터 풀어나가는 게 보여요. 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럼 내 사업에서 어떻게 주변의 모든 게 항상 무게중심을 본인을 놓고 봐야 돼요. 내 환경이 어떤 여건이고 내 주변에 어떻게. 여기서 왔더니 뭐 내 나이가 적고 내 나이가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중심을 자꾸 풀어가면 풀어지는데 그걸 아니고 자꾸 외부 탓을 해서 못 풀어가는 거죠. 본사 세미나가 많다. 우리 업라인들 세미나가 많다. 언제 거기 가냐. 내 사업이 아니고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려다니다 보니까 초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젊은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들어가는 거, 분당탑에서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 어떤 걸 내가 활용할 건지. 그럼 나이가 드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아, 나이가 드는 건 난 얘기를 못하면 무조건 원데이다 실어 날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파트너들 부업가들이 많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다. 주말에 집중해야 되겠다. 전업자들이 많으니까 분당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 대신 시너지는 좀 안 날 수밖에 없죠. 분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탓해갖고 소용이 없잖아요. 어거지로 그걸 모은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초대도. 그럼 1대1로 어떻게 초대를 할 건지. 그럼 내가 풀어나가는데 내가 초대를 하는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까 다시 이제 거꾸로 정리할게요. 내가 이걸 하는데 타율을 높이려면은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근데 타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휘둘러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 진리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후원의 능력을 키우는 거는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역량의 차이가 뭐냐면 밖에서 그 이전에 해봤던 사람, 단지 그분이 여기 와서 타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본 경험이 오잖아요. 조직관리를 잘한다면 조직관리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분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 뭐 30대, 20대 잘하면서 똑같이 자라서 같은 환경에 자라왔는데 능력 차이 없습니다. 단지 그거 전에 했던 경험치가 여기 와서 그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여기 있어 내가 못한다는 생각, 누구는 잘한다는 생각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직생활 대기업에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 유리하죠. 자영업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 계신 분보다 유리하죠. 그 전에 제가 대가 치른 거 그 경험치가 여기 넘어온 거니까. 하지만 주부들은 집에 남편도 키워봤고 애들도 잘 키워봤잖아요. 사람들 잘 그것도 좋은 경험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대하고 마는 것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본인 입장에서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장 잘하는 게 뭐지? 남들 와서 본인 걸 내려놓지 말고 본인 잘하는 걸 딱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허점이 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직생활에서 그건 해봤지만은 밖에 나가서 뭐 제가 제품을 써봐서 제품을 워낙 그거 뒤지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제 필요에 의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죠. 제가 요식업을 운영하지만은 초반은 못 맞으면 기본이 너무 내용은 잘 알아요. 원가도 잘 알고 그 구성료도 잘 알고 그람수도 잘 알고 너무 잘 알아요. 애터미 제품 제가 여기 누구한테 우리 집에 대부분을 다 씁니다. 하지만은 제가 누구한테 구구절절히 효능이나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게 어떤 걸 가지고 있는 너무 잘 알죠. 그게 제 사업인데. 자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걸 몰라갖고는 얘기 자체가 안 되잖아. 그건 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린 유통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통업을 다는 모르지만 핵심은 다 알고 있죠. 몇 가지를 핵심에 대해서. 내가 만약 요식업은 내가 골라갖고 키포인트만 하겠지만 이렇게 메뉴가 10가지, 20가지가 아니잖아요. 애터미는. 10만 가지, 20만 가지 되면은 몇 가지 특성은 알고 장점도 알고 이점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했는데 딱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의 장점. 첫 번째 특성도 알아요. 특성. 사업은 특성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장점이 뭐냐 이 사업에. 나한테. 그리고 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지금 애터미가 한 13년 지났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제는 수요는 많아요. 애터미 제품이 다 알아. 하지만 사업 영역은 다르거든요. 밖에 나가면 커피는 다 먹어.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커피를 그걸 잘하는 건 남들하고 좀 차별화되고 전문성도 갖고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창기하고 다른 환경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때도 애터미가 14년 지나면서 애터미 제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하는 사람도 많아. 밖에 가면 커피 파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중에 커피 잘 파고 돈 버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남들하고 차별화했잖아요. 그것도 프랜차이즈도 하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14년 지난 상태에서 수요는 많고 경쟁력을 내가 갖추고 그 대신 다른 거는 우리 본사가 전체 긁고 가니까 얼마나 편. 다른 건 내가 다 부담스러운데 이보다 사업치고는 정말 심플하고 없습니다. 하여튼 초대 부분에 뭐 극한시킨 게 아니고 실제 초대도 결국 본인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가서 초대하고 그런 영역을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저도 정말 여기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또 여기 와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제가 여기 와서 일했던 게 나름의 경험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되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